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에. 자, 지금 12월 중순인데요. 좀 며칠 따뜻했다고 지금 버섯이 나와요 또.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볼까요? 자, 이게 제가 그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무당버섯과 젖버섯 속에 이제 버섯인데요. 노란 젖버섯으로 보입니다. 위에 관문이 잘 보이진 않는데, 동심원을 그리는 그건 보이지 않는데, 다른 모양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크기가 지고요. 자,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 요 아래쪽에도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려가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젖버섯이, 노란 젖버섯인지, 자, 제가 한번 긁어서, 상체를 내보면은 이제 흰색으로 나왔다가 이제 바뀌는데, 제가 일단 긁어볼게요. 요 모양은 지금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로 변하네요. 자, 이게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보면은, 아이고. 자, 이제 그 주름살에 상처난 부분이 서서히 색깔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죠. 예. 네. 아, 노란 젖버섯이 맞습니다. 자, 생김새 봐서도 노란 젖버섯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도, 이렇게 늦은 시기도 나오는데, 아, 여기 잘린 부분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네요. 예, 네, 여기 보이죠? 잘린 부분에도 선명하게 아주 나타납니다. 자, 이 시기에 저는 이렇게 늦게는 사실상 이제 제가 처음 보는데요. 아이고, 초점이, 예. 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또 이런 늦은 시기에도 보이네요. 젖버섯류가 늦게 나오는 경우를 그 전에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도 나옵니다. 아유, 맞네요, 다. 예, 여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자, 여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나오고, 주변에 좀, 이거는 나는 데에서 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맞네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보이고, 아유, 이 안에도, 이건 제법 크네요. 보통 크기가, 대략 한 6cm, 7cm 이렇게까지 큽니다. 우리가 갓지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추울 때 나왔기 때문에, 예, 아주 굉장히 작아 보여요. 여기도 보이는데요. 요거는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같은, 똑같이 노란 젖버섯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는 또, 뭐, 잘 알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또 우려서 먹는다는 데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맹기네요. 요 작게 나온 거 있고, 큰 거 나온 거 있고. 자, 이런 식이 이렇게 다량으로 발생하는 거 보면은, 이게 올해, 예, 이런 것들이 일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별나게 추웠다, 더웠다, 이게 반복하면서 요즘 그 꽃이, 벚꽃도 피고, 뭐, 또 명자나무꽃, 앵두나무꽃, 이런 봄에 일찍 피는 꽃들이 피거든요. 예, 라니냐가 있는 해에 이제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섯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온도에 맞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맞으면은, 균사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잘 발생하는 것들, 그런 버섯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조금 큰 거를 제가 한번 자세히, 아이고, 또 부러져 버리네요. 자, 그럼 이것도 곧바로, 이게 부러지면 밑에 모양이 버섯 유액이 나오죠? 자, 여기 이렇게 건드리면 똑같이 유액이 나옵니다. 처음에 흰색으로 나오죠? 아이고, 예. 자, 흰색으로 나옵니다. 자, 서서히 노란색으로 변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벌써 변했어요. 노란색으로, 연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루체가 지금 부러진 데는 더 빨리 변했죠. 예, 노란 젖버섯. 어쨌든 이제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식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당귀젓버섯하고 뭐 향기젓버섯, 그 다음에 이제 또 흰색으로 변하는 뭐 있잖아요. 젓버섯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도 이제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식용이 가능한데, 이 노란 젓버섯은 예, 예,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식용하지 않습니다. 아, 또 이렇게 곧 표면이 확실히 우리가 그 평상시 나올 때와 약간 달라요. 네, 여기가 이렇게 약간 그 원형 무늬가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요놈은 그래도 조금 색깔이라도 많이 비슷해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노란 젖버섯을 봅니다. 감사합니다.